먹고 싶은 거? 어. 어, 그럼 먹고 싶은 거 지우면 진짜 먹는 거야? 혹시? 어, 먹자. 그러면 다음에 24시간 챌린지 할 때 오늘 1등 한 사람 거 먹기. 오, 좋아. 투표. 어, 보동님들 투표로 결정할게요. 난 뭐 짓지? 나는 정했어. 아, 나도 정했어. 먹고 싶은 거. 어, 그럼 내가 만약에 부산에 있는 오뎅이 먹고 싶다. 그럼 부산 가서 먹는 건가? 어. 진짜? 어. 어, 그래. 그럼 난 부산에 있는 초밥집. 초밥? 내가 걸리면 진짜 부산까지 가서 먹어야 된다. 그럼 나 미국에. 아니래. 아, 근데 원이가 없으니까 뭔가 심심해. 나도 이제 시작할 거야. 엄마 뭐 짓죠? 몰라. 엄마 두리안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 그건 반칙이야. 아니야, 그건 반칙이야. 쌀을 이걸로 표현할까? 초밥은 밥이 생명인데. 밥이 생명이야? 어, 당연하지. 아빠, 저거 설마 밥 한 톨이야? 어, 밥 한 톨. 그래서 지금 크다. 엄청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겠어. 점점 커지는데, 표현하다 보니까. 아빠는 그러다가 초대형을 지을 것 같아. 이거 밥 한 톨이야? 한 톨. 아니, 색깔 이쁘지? 안 예뻐, 똥색 같아. 쭉가 똥이 쭉 깔리고 있구만. 우리 안 어울려, 이 색깔. 어? 두리안? 아니 두리안은 왜 지어? 초밥에는 밥알이 546개가 들어가야 돼. 와, 그거 정확하게 알아. 정확 아니 몰라, 대충 찍었어. 아, 대충 찍었어. 옛날에 아빠 어릴 적에 초밥왕이라는 만화책이 있었거든? 어. 거기에 보면 초밥에는 밥알이 정확하게 546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대사가 있어. 그래서 초밥 고수가 밥을 한번 탁 퍼는데 정확하게. 정확해. 그런 고수 필요 없어. 아이, 밥알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 벌써 초밥 느낌이 나. 자, 과연 오늘은 누가 1등 할지, 부산에 가게 될지, 아니면 엄마의 끔찍한 두리안을 먹게 될지. 어! 먹어야 돼. 원희는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원희가 만든 거를 먹게 될지, 부석돌이가 만든 걸 먹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만들었어? 어, 다 만들었어. 자, 그러면 아빠 거부터 보자.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왜 자, 고개 숙여? 아, 좀만 좀 뒤로 가. 하나, 둘, 셋. 오! 어때? 초밥. 근데 김밥은 왜 있어? 초밥집에서 김밥 있어. 아, 그래? 자, 여기는 오. 계란말이. 오, 계란말이? 계란말이 같아? 어, 계란말이 같아. 아, 계란말이. 아,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뭐야, 연어? 이거? 새우. 아, 새우. 그래, 새우인데 왜 연어야? 아니, 꼬리를 안 꼬리 봤어. 꼬리 있어, 여기 와봐, 여기 꼬리. 따보면 새우인데? 어, 딱 새우잖아. 아, 딱 꼬리가 있었네. 어, 딱 새우. 새우인데. 아, 딱 새우가 아니잖아. 여기는 누가 봐도? 김밥. 김 말아놓은 거 봐, 얼마나 디테일해. 오. 야, 오늘 1등감 아니에요? 어느 집부터 볼까? 어, 이거 집인지 어떻게 알았지? 집이잖아 다. 여기 봐, 여기 데코. 오. 원래 초밥 위에 보면 이렇게 데코가 돼 있어. 자, 입구는 땅으로 갑시다. 어? 여기 밑에 가면 여기 식당 입구가 아. 있어. 어, 근데 여기 몬스터가 좀 많다. 아, 어, 몬스터가 여기. 왜 있어? 가다가 죽겠다. 어. 여기 들어와 봐. 지하 주차장? 어, 그래, 지하 주차장. 어. 엄마 땅이면 땅이네. 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아, 어떻게 알았지? 방금 만들어낸 거 같아. 아니야, 원래 지하 주차장이었어. 이봐, 식당. 오, 오, 이거 뭐야? 어, 김밥 가는 거야 지금? 어때? 와, 와, 완전 고퀄이다. 자동이야. 재료를 여기 안에 탁탁탁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서 김밥이 쏙 튀어나와. 오. 하지마, 누르지 마. 그냥 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김이 돌아갔어. 저기 갈색은 소고기고, 노란색은 단무지, 저 초록색은 시금치, 나머지 기타 등등 우엉이랑 아니, 뭐 이런 것들. 노란색 양파나 계란. 어, 나도 생각은, 어, 계란 맞아. 어, 엄마 오늘 왜 이래 잘 알지? 여기는 김밥 천국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니, 김 먹지 마. 아, 김을 왜 먹어, 야. 아, 알았어. 근데 이름은 흑암인데? 뭐, 이름이 뭐라고? 흑암. 흑암시에서 나는 김이야. 아, 진짜. 이게 특산물이야. 흑암, 흑암기. 몰라? 자, 여기로 가면. 어, 이번엔 새우. 이제 새우집으로 가보자. 어. 새우집에 들어오면. 어. 회전 초밥집. 오! 짜잔! 근데. 어. 여기는 좀 재밌는 초밥집이라서. 어. 초밥이 지나갈 때 빨리 잡아야 돼. 아, 어, 그래? 아, 그래? 자, 오른쪽이 갈지 왼쪽이 갈지 나밖에 몰라. 아, 어. 진짜. 자, 간다? 어. 오! 잡았어! 여기네, 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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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아니, 자, 다시 간다. 뭐야, 마, 뭐야, 어, 엄마 먹었다, 맞아. 엄마 왜? 근데 이름이 왜 초밥임이야? 근데 이거 쌀밖에 없는데? 자기가 초밥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 나는 초밥임. 초밥 불러 갑니다. 초밥. 아니, 초밥 없어. 다시 조리해줘. 어, 잠깐, 이거 고장났다. 나가자. 고장나면 나가. 고장났으니까 소개 끝. 어때? 오, 좋은 거 같아. 아이디어 좋아. 뭔가 재밌지 않아요, 초밥이? 어, 어.
아니 너무 빠르잖아 근데. 아니 실제 식당 인천에면 얼마 이하 모르겠냐. 아 그러게 젓가락 가기가 힘들어. 그럼 싸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말이지. 오 계란말이. 여기는 실제로 닭을 키우고 있어. 계란. 아! 알이 나오면 여기서 요리를 해서 계란말이를 만들어. 아니, 근데 얘네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린같이 생겼어. 우리 계란말이 집 어때? 좋아. 야야야야 들어가! 자 아빠의 초밥집 어때? 엄청 잘 만들지 않았어? 어. 이봐 밥 하나하나 표현해놨잖아. 이거 밥알이 정확하게 586개야. 에? 새우. 아 누가 보면 연어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꼬리 안 보이면 연어야. 오늘 제가 1등 아니에요? 다음 24시간 할 때 초밥 먹는 거야 그러면? 아. 자 그 다음 버섯 떨인 거. 어 버섯 고속 떨으러 가자. 하나 둘 셋. 오! 오! 뭐지? 버도랄드? 버도랄드야? 어. 감자 스팀? 맞아. 맥도날드가 아니라 비. 와 이거 옆으로 하면 맥도날드인데 이거 지우면? 어 그러게. 빨리 버섯 고속도로로 와. 어디로 가? 여기야 밑에. 밑에? 어 버섯 차 타고 가자. 타면 돼? 가 엄청 빠를 거야. 엄마 운전 잘해. 걸렸어. 걸렸어. 아니 엄마 어디 갔어? 옆으로 가자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옆으로 돌려. 돌려. 여기야 이쪽. 아! 엄마 옆으로 돌리라고. 옆으로 어떻게 돌려? 난 도착. 어디로 가? 아니, 엄마 운전 대빵 못해 내려. 이쪽이야. 맞다. 미안해. 내 차에 타. 그래 타자. 나도 타고 싶어. 오. 도착. 아니야 나도 타고 싶어. 아니, 엄마 그래도 세운줄 왔던데 왜 안 타? 자 여기 올라가면 돼? 어 올라가. 가자. 왜 이래 뭐가 막힌 거 같아? 아니야. 아니 일단 가. 어 뭐야? 아 일단 올라가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잠깐 왜 있어? 아니 빨리 가라고. 주변이 시꺼매졌어. 아니. 아니 빨리 나도 밟자. 빨리 가. 어 왜 이래 어두워? 어 잠깐. 좀비가 나올 것 같아. 뭐지? 무서워. 뭐지? 무서워. 밝아졌어. 뭐야? 뭐지? 만들어진 햄버거, 만들어진 햄버거, 뭐 다 만들어진 햄버거네. 아, 버도랄드 패스트푸드집이야? 어. 직원이 없네? 어, 직원 나갈게. 근데 주방에 무슨 레드스톤이 있고 물밖에 없냐? 아, 거기, 아니, 거기 조리실이야. 무서워. 잠깐 뭐 이상한 데를 갔어. 여기 뭐야, 버스돌이 여기? 아, 여기는 조리실이야. 뭐야? 뭐지 여기? 여기 조리실이야. 조리실? 어. 여기는 뭐지? 아 여기는 우리 맛의 비결이 있는 감자 창고야. 아, 감자. 우와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어, 맞아. 이야 제철인데. 감자가 있어 안에. 와. 못 들어가. 올라갈까? 아니 올라가기 전에 음식이 다 되잖아. 그럼 여기로 던져. 아. 그럼 위에 있는 직원이 받아. 어 진짜? 한번 올라가볼까? 아 여기 거야. 떠 있어. 와. 음식 들어올 때는 저기 상자로 아이템을 넣으면은 여기서 밑에 조리해야 돼. 아무거나 넣어봐. 열대야 한 마리 넣어보자. 열대야 도착했어? 어 도착했어. 오. 와. 그리고 열대야 다시 보내주고. 이야. 와 좋은데? 왜? 아이디어 좋은데? 와. 열대야 바닥바닥거려. 여기는 토마토, 양상추, 오 음식 재료도 있네. 치즈. 잠깐 근데 여기 비 오면 비 맞으면서 먹어? 아니 비 오는 날은 영업 안 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위에는 뭐야? 여기 위에는 이제 VIP가 있어. 아니 뭐 햄버거집에 VIP가 있어. 아니 VIP 있어. 레스토랑도 아니고 무슨. 그러면은 맛의 비결로 가자. 드디어 공개하는 거야? 어. 발판 밟는데? 어. 주기한테까지 떨어졌어. 어? 뭐지? 거기 뒤에 상자 있어. 여기야 비밀의 창고. 어. 뭐지? 전설의 감자야. 아 이거 먹으면 밀어내기 2단 생기는 거야? 아니야. 끝이야? 아니 여기 가스레인지 보고 있어봐. 왜? 연기가 나고 있어. 와 신기하다. 네. 연기 난다. 와 신기해. 왜? 어 버섯들 왜 이래 민망하게 쳐다보지? 아니야 그래. 와 재밌다. 끝이야. 어. 나 다음 원이 거 볼까? 어. 원이 이거야? 어 이거 뭐지 근데? 이거 뭐야 케이크, 이거? 케이크. 오 딸기 케이크인가? 와 딸기 있어. 근데 이 옆에 있는 건 뭐야? 그거 화장실. 화장실이야? 네. 아 마카롱 화장실이야. 오 신나겠다. 저기 화장실 안에서 마카롱 먹는 거야? 귀엽다. 아 케이크 조각이구나. 이야. 이거 갈까? 아니 화장실부터 보자. 화장실부터. 화장실. 아빠 화장실 가고 싶구나. 어 급했어. 이야 뭐냐 화장실? 근데 여긴 가족 화장실인가? 어 그러게. 어 가족이야. 여기가 있고요? 어. 여기는 뭐지? 농사들이요? 케이크 만드는 재료야. 아. 맞네. 설탕 만들고 밀 만들고. 오. 딸기 농장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걸음을 주고 가야지. 아니 거기서 많은데. 엉덩이 안 보이지? 엉덩이 안 보이지? 아니 우리 영상 봐봐. 이런 데 보이면 항상 걸음 주고 갔어 우리는. 아 맞다 여기가 변기구나. 아 변기.
좋겠다. 아, 여기가 화장실이야? 어, 이거 풀로 가리고 걸었다. 아, 불쌍하다, 혼자 사람들은. 기다려, 내 아직 다 안 끝났어. 가족끼리 온 사람은 여기 가고, 어. 혼자 온 사람은 뭐 안 끝났다고? 어, 기다려. 어, 큰 거보다 보다, 가자. 난 아니면 가려! 돈 주고 갈래. 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여기요? 어. 와, 사람들 엄청 많다. 오. 잠깐만! 왜? 이 사람들이 누구지? 어디서 봐? 아니! 자, 엄마 여기서 봐. 어, 지금! 엄마가 두 명이야! 엄청야, 엄청야! 뭐라고? 맛있다고 하는 거야, 서로. 잠깐, 여기 있는 버섯돌이가 두 명인데? 여기 원이 혼자 뭐 하니, 여기서? 나? 원이 솔로야. 어? 원이 왜 여기 있어? 아빠랑 같이 있어야지. 원이 여기서 혼자 제일 맛있는 거. 아, 혼자 맛있는 거 먹었구나. 알바가 없네. 여기요. 저는 딸기, 딸기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어, 잠깐, 케이크 왜 이렇게 커? 나는 두리안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두리안 케이크도 있어? 이거 두리안 아닌데. 내가 다 먹었어. 너는 왜 먹니, 알바? 아니, 알바가 먹는 게 어딨어? 2층 있어? 어. 2층에 올라가 볼까? 아, 2층은 만드는 공장이야. 잠깐만, 여기 머시룸이 있는데? 어, 거기서. 친구야! 어. 너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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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료를 진짜 여기서 다 만드네. 와, 우유도 나오고 밖에 설탕. 어, 잠깐만. 아, 이거 재료 넣으면 부엉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네. 케이크가 확 쳐져가지고 여기로 나오는 거야. 케이크가. 맞아. 여기 위에는 뭐야? 위에는 그냥 옥상. 끝이야? 아. 와, 괜찮다 이거. 어.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면 뭔가 웅성웅성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웅성웅성. 웃었더니 아빠가 저번 주에 방귀 꼈대. 뭐 임마? 동네 사람들 다 쓰러졌어. 뭐? 근데 사실은 말이야, 웃었더니 엄마가 낀 거래. 기호 3번 원이었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 내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원이는 케이크지? 맞지? 자, 마지막 엄마. 엄마는 뭐가 먹고 싶었을까? 두리안이었지? 엄마 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왜? 이게 두리안이야? 꽃게? 4개! 꽃게 같은데? 4개! 근데 이거 포켓몬의 킹크랩 집게 아니야? 개거품 물었네? 혹시 근데... 개거품은 혹시 계단이야? 어, 맞아. 야, 눈이 무슨 달팽이 눈 같아. 그렇게 달팽이 눈. 그리고 이 집게도 은근히 마크 치고는 잘 만든 것 같다. 야. 근데 이거 왜 구멍이 뚫려 있어? 뭐야, 이게 너 혹시 진격의 개야? 맞아. 아, 엄마랑 딱 어울린다. 말? 엄마가 이거. 키운 개인가 봐. 진격의 개가 개거품 물었어. 근데 입구는 어디 있어, 엄마? 입구 여기 있네. 여기 개거품. 개거품. 개거품을 타고 가면 입구인 것 같아. 들어가 볼까? 우와, 뭔가 엄청 뭐야? 깨끗하다. 핑크핑크하니까 뭔가 이뻐, 근데. 오, 그러게. 잠깐, 다이아에 쏘면 대게, 황금에 쏘면, 아, 철에 쏘면 꽃게. 오케이. 잠깐, 공짜가 아니네? 아. 10분 동안, 아, 10분 동안 100발 쏴도 되는 거야? 10분 쏘는데 저거 옷 싼데? 난 내 활 쓸 거야. 대게 줘야 돼. 다이아에 쏘면 대게. 아싸, 대게. 아싸, 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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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대게. 아싸, 1000원 내고, 너들 내고, 이거. 아니 저거 꽃게 올려도 이득인 것 같아. 1000원밖에 안 돼. 이거 계속 화면 고정한 상태로 쏘면 엄마, 되잖아. 아, 엄마 꽃게 한 마리 보통 얼마지? 아니 그만해. 아니 나 되게 아니 내 되게 1000마리 들고 왔다. 아, 그만하겠다. 그만해. 아니 아빠 좀 그만해. 어우 저 눈발 어우 진짜 화살이 몇 개만 들었어. 엄마 되게 1000마리. 그만해. 엄마 거지 되겠는데? 엄마 되게 1000마리. 다행히 안 보여. 잘 보여.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아빠 다 먹었어. 어, 뭐지? 나... 다시 쏴야 돼. 오케이 나도 쏴. 아니 아니. 다시 쏴야지. 어, 엄마한테 맞으니까 막 사기꾼이다. 사기꾼 봐라. 사기꾼. 아, 사기꾼. 여기는 뭐 대게집이 아니라 오락실이었어? 오락실. 게임장이야. 게임장. 뽑으면 여기서 먹으라고. 어. 그럼 갖다 줘야지. 없어. 와, 나쁜 사람 많아. 나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와, 대게 가져가. 어, 진짜? 홍게. 아, 잠깐만. 다리밖에 안 줘. 대게 다리라고? 어, 어. 자, 이거 빼빼로 같은데? 살이 없을 것 같아. 자, 엄마 공격해라. 빼빼로도 엄마 공격해야겠다. 자, 먹자, 먹자. 아니. 야, 빨리 먹어. 내가 놔줄게. 롤링페이퍼. 야, 먹어도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미스테리한 대게 다리. 빼빼로 다리. 에이, 에이, 니 다 먹어. 에이, 니 다 먹어. 아니, 나 안 먹어. 주지 마. 니 다 먹어라, 빼빼로. 누가 봐도 빼빼로인데 이거 다 먹어. 아니, 그만 버려. 나갈까? 근데 뭔가 아이디어는 있는 집이야. 그러게. 이제? 근데 아, 무슨 괴물인 것 같아, 걔가. 기호 4번 엄마의 대게집이었어요. 와. 오늘은 먹고 싶은 거 짓기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아빠의 초밥.
그리고 버드나일드의 포테이토. 아 그리고 세 번째 원희의 케이크지과 마카롱 화장실. 그리고 네 번째 엄마의 혼종 괴물 뽑기지. 아니. 아 빼빼로지. 아니.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투표에서 1등한 음식은 다음 24시간 챌린지 할 때 저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